씨는 방송에 나오셔서 토크를 하실 때 거의 이제 이영자 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. 그 외에는 딱히 기억에 남는 토크가 없는데 혹시 방송에서 연결이 돼요? 이영자 씨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대답 부탁드리고요. 근데 질문이 너무 재밌네요. 제가 그만큼 이영자 선배님 흉내가 좀 흉내력이 강한가 봐요. 사실 하춘아 선배님, 뭐 김혜 씨 흉내 사실 많이 내긴 했는데 이제 하나의 저한테 캐릭터가 된 것 같고 저는 뭐 변명은 아니고 저는 아마 사이다 이번에 녹화하면서 이영자 씨 흉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요? 예? 아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이영자 씨랑 저랑 하나의 자홍동체를 봐주시면 아, 저는 라스나 해피투게더 나가서 분명히 다른 토크를 했던 것 같고 다른 에피소드 했고 이번 사이다에서도 다른 에피소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. 아 저는 김가연 기자님이 질문이 가장 신선했던 것 같고 17년 방송하면서 네. 이영자 씨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야기된 거니까 네, 끝까지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놓고 그냥 계속. 그리고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안 터질 때 급할 때 이영자 선배님이 많이 써요. 이렇게 안 터지면 제가 못 웃겨서 이렇게 했는데 대강 기자님 감사합니다. 오늘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네요. 고맙습니다. 다음 토크 많이 짤게요. 아, 보여주시겠습니다.